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교회 성장과 부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2023 성결교회 부흥 키워드를 개최했습니다. 목회 부흥을 꿈꾸는 목회자 부부를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이번 행사에는 약 700여 명의 목회자 부부가 참여해 현장에 열기를 더했는데요.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교회 성장과 부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2023 성결교회 부흥 키워드를 마련했습니다. 부흥 키워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역으로 지친 목회자 부부들을 위해 개최됐습니다. 첫날은 개회 예배 후 목회 리메이커 메인 강의와 부흥 키워드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김주원 기성 총회장은 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키워드는 성결임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성결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공동체의 성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흥에 편승하려면 우리 모두가 성결해야 돼요. 개회 예배 후 목회 리메이크업 강의에서는 이덕한 목사는 목회자의 자기관리를 주제로 강연에 나서며 경건과 설교 준비의 중요성을 꼽았습니다. 그 신앙적인 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인격뿐만 아니라 그게 목회에 임하는 나의 진정한 모습이 되는 게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같은 설교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1년이면 하나의 텍스트를 정하고 그 텍스트를 순서대로 주일 오전에 설교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설교 준비에 관해서는. 2023 성결교회 부흥 키워드에 참여한 목회자와 사모들은 포스트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더 성장하기 위한 원동력을 찾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부흥의 경험들이 많으신 목사님, 강사님들을 통해서 정말 부흥이란 무엇인지 기본적인 주님과의 관계 회복부터 시작하여서 목사님들의 노하우들을 좀 배워보고 싶은 오늘 첫 시간에 목회자의 자기관리를 배웠는데요. 여러 가지 관리가 있지만 특히 건강관리에 목회자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은퇴할 때까지 건강하게 목회 잘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2박 3일간 진행되는 2023 성결교회 부흥 키워드는 목회 트렌드, 목회 경영, 위기관리, 전도 양육 등 부흥 키워드 특강과 사모 특별 세미나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구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